중국에서 전부인으로 난리 났어요. 유민선 마담님, 나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편의 외도를 잡았다. 아. 블랙박스. 아, 예. 제가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결혼해서 2022년 10월에 이제 조정 끝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소송 중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뭐 다들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임신을 하면서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간 핸드폰 중독이 이제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밥 먹을 때 뭐 샤워하러 갈 때 아니면 그냥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해요. 아니, 누구랑 뭐 톡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누군지도 뭐 알 수 없고 이제 계속 핸드폰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리면서 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핸드폰 중독이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보다 이제 더 문제됐던 게 이제 습관성 무단 외박이었는데 처음에는 무단 외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싸움에 무단 외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무단 외박을 제가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날까 봐 되게 태연하게 딱 들어오면 맞어 뭐 이렇게 정말 오히려 태연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 날에도 또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래서 아 이건 아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언제 언제 들어갈 거야 끊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를 차단을 하더라고요. 고인을? 고인을 차단을. 대박이다. 보통 부부 사이에는 차단은 안 하잖아요. 돌린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저를 차단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개그우먼 동료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언니 바보 아니야? 누가 봐도 여자 있는 거잖아. 블랙박스라도 좀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내가 블랙박스를 보는데 이제 그 상간녀 이제 그 여자애가 혼자 살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가는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너네 집으로 빨리 가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뭐 사랑해. 어제는 우리가 뭐 뽀뽀를 했는데 너무 좋았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 막 이런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약간 현타가 왔던 게 이거를 이혼소송하면서 보내야 되거든요, 자료로. 그러니까 제가 PC방 가서 하나하나 너네 집에 가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적으면서 또 이렇게 막 보내긴 했는데 그 활자화를 내가 아니, 시킨 거예요? 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다 아니 업체를, 그러니까 변호사를 다음 날을 만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 뭐랄까 한 번은 용서를 해줄까? 약간 이런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블랙박스를 봤는데도. 애기가 있어서요. 그것도 있고, 뭔가 얘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내가 이거 한번 들어볼 의향은 있다. 이 정도의 마음이 약간 있더라고요. 정말 자존심에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차단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네. 전화를 했더니 나 너가 여자 생긴 거 알고 있다. 나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뭔 소리야? 너 혼자 소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이제 진솔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다 굳혀졌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받았어요. 그 여자인 거예요. 상관요? 네, 왜냐면 소장이 날아갔잖아요. 소장이 날아가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갑자기 나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 내가, 그래! 너냐? 나 좀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전 남편이 자기는 진작에 이혼을 한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만난 거예요. 아, 이분도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족한테 전화가 와요. 그 누구의 가족? 저의 가족한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족에게 전화가 오는데 너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지금 어떤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전화가 와서.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너 뭐하는 놈이냐 너. 그 여자가 다른 여자네. 그럼 또 다른? 다른 여자인 거예요. 또 다른 여자? 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뭐 이거 저거 막 따지고 싶지 않고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냥 저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뭐 화해 공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가고 그냥 화해 공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끝을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얼 전분이 됐죠. 근데 사실 이렇게 왜 이렇게
직업상 아. 매번 우울하게 있을 수 없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나는 이제는 나도 내 생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그럼요. 없긴 하지만 뭐 그래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애기가 5살인데 네. 저희 애기가 20개월 때 어. 또 봐, 애기. 괜찮아, 괜찮아. 20개월 때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사실 그 전 남편의 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를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양육권, 면접 교섭권. 면접 교섭권 안 해. 아니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러 오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 있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양육비는? 양육비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로는 들어오는데 이 연락처는 몰라요.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들은 안 보면은 지금 안 찾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의 존재를 이제 아예 모르지. 모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20개월부터 이제 안 그러니까. 봤으니까 예. 모르는데 어느 날 저랑 아들이랑 같이 이제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어느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엄마 나는 아빠가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빠 있어. 이제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지 않아서 따로 사는 거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보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뭐 아빠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애가 이제 안 한다고 아빠 싫다고 하면서 막 담임 선생님한테 끌어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저를 어쨌든 제가 이제 아빠를 안 좋아하는 걸 느껴서 애가 혹시 나를 배려해서 아빠 밉다고 하는 건 아닌가 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도 알아요. 네.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오는데 그런 수업 때 우리 아빠는 안 오니까 그 다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더 좋은 아빠 만들어주면 돼요. 또 만나면 돼. 그럼요. 몰라요. 더 진짜. 더 이뻐해주고 더 좋은 남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한테도 그렇고. 연락주세요. 왜 또 거기서 울면서. 이건 또 뭐야. 연락처. 꼭 만날 거예요. 꼭 만날 거예요. 이게 바람길을 지금도 우리 유미선 마담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